오늘의 데일리룩은 베이지니어 컨셉으로 입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와플 티셔츠를 입어주었고, 약간 어깨에 그 패드가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자켓을 입어주었고요. 세던 느낌으로 입으려고 이 베이지 스커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부츠를 신어주었고, 가방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푸팟퐁 커리 만들어 먹으려고요. 야채를 먼저 갖고 있고, 닭가슴살을 끓이고 있습니다. 카레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집앞 마실룩으로 입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스트라이프 니트를 입어주었고, 그리고 아우터는 야상 코트를 입어주었습니다. 바지는 편하게 조거 팬츠를 입어주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김치전 먹고, 호박전 먹고, 감자전, 계란말이. 와, 맛있겠다. 풀장군. 감사합니다. 배달이 맞고. 차장 등급 축하해. 차장 겸 팀장. 뭐라고? 차장 겸. 다시 이거. 차장 겸 팀장님 등급 축하드립니다. 티셔츠랑 이거 데님 원피스랑 세트로 나온 상품인데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세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찐청에 가까운 데님 원피스이고 여기에다가 요 화이트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음에 데일리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디건은 네이버 스토어에 요 디뮤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을 한 가디건입니다. 골드 단추 좋아하는 저는 요거를 또 드렸어요.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안에 이너로 이렇게 와플 티셔츠를 입어주었고, 그리고 언박싱했던 요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입어주었어요. 이 가디건은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창가가 보이는. 앉으세요. 제가 뽑는 거 찍고 있어. 아. 내로 산다 내가. 이 사람한테도 그런다는 건가? 아 진짜? 머리 섞이지 말라고? 머리 섞이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그날 요즘 날씨가 진짜 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싱숭생숭한 기분? 여튼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고요. 위에 상의는 쨍한 핑크 컬러의 폴로 니트를 입어주었고 이게 또 날씨가 좀 더워지면 못 입으니까 니트를 요즘 부지런하게 입고 있습니다. 아우터는 레더 자켓을 입어줄게요. 그리고 바지는 밝은 컬러의 청바지를 입어주었습니다. 가방은 요거 들어줄 거고 모자는 요거 쓰고 가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뿅! 안 들어있어 아무것도. 색깔이 연해서 뭐. 내가 전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응? 상대가 있어? 가이다 나올까? 맛있어? 오늘 데일리룩은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봄 나들이룩으로 입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화이트 셔츠로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었고 이 원피스가 되게 독특하고 예쁜 게 이렇게 스트랩이 얇은 스트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드레이프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접히는 느낌이 되게 멋스럽거든요. 그리고 머스타드 컬러랑 이 오렌지 컬러의 배색이 되게 예쁜 원피스예요. 그리고 제일 포인트 부분은 요거 단추. 이게 단추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갈수록 단추가 이렇게 머스타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이 이렇게 튀어 있어요. 아우터는 레더 자켓을 입어줄게요. 가방은 요거를 들어줄 거고 그리고 귀걸이는 요 왕진주 귀걸이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색 이쁘다 금색.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보았습니다.
일단 안에는 네이비랑 그린 컬러의 스웨트셔츠인데 컬러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이거 블레이저 입어줬어요. 그리고 바지는 편하게 청바지 입어줬고 오랜만에 이 파란 운동화를 꺼내 신어줬어요. 이 운동화는 진짜 오래된 운동화인데 되게 깨끗하죠? 가끔 생각날 때 꺼내 신는 운동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어디를 갈 거냐 하면은 성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즘 핫플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수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쪽에 폴로 빈티지 샵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뭘 샀냐면은 셔츠를 샀어요. 근데 셔츠 종류는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더라고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상태도 엄청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컬러도 이런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카라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소매 부분도 화이트 컬러였다면 더 예뻤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오늘의 데일리 룩은 캐주얼하게 입어보았습니다. 위에 맨투맨은 이렇게 초록색깔 컬러로 파리스라고 써져 있는 로고 맨투맨 티셔츠예요. 그래서 컬러도 이렇게 잔잔한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진청 컬러에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의 진을 입어주었어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유니크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 드는 청바지입니다. 캐주얼하게 입었으니까 아우터도 편하게 야상을 입어줄게요. 가방까지 내주면 오늘 데일리룩 완성입니다.